자, 화면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. 이렇게 했습니다. 이번엔 또 다른 펑션 하나 보자. 썩이라는 게 있어요. 썩이고 다음에 삼 했습니다. 뭐가 나올까요? 사가 나왔습니다. 썩이라고 하는 것은 successive의 약자예요. successive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, 그죠? successive. 아, S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잘 모르겠네. 자, successive 이어지는 숫자를 줄여서 썩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5 하면은 6이 나와요. 근데 이게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. 그냥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건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. 뭐가 재밌는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민 다음에 5, 6 그렇습니다. 이건 뭘까요? 그러면 5가 나왔습니다. 민은 뭐였죠? 민은 미니멈. 미니멈.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. 제일 작은 거. 미니멈. 이거. 맥스는 뭐죠? 반대로 맥스는 큰 거예요. 5, 6 하면은 6이 나왔죠. 맥스는 맥시멈의 약자입니다. 맥시멈. 그죠.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썩하고 9 더하기 맥스 5, 6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? 암산해 보세요. 얼마가 나오죠? 그렇죠. 15가 나왔습니다. 그죠? 자,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가로를 주는 거예요. 가로를 쓰고 그리고 맥스 5, 6 예, 여기도 가로를 쓸게요. 가로 잘못했네요. 5, 6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그죠?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은 썩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하나의 아규먼트가 있고 민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5와 6 두 개가 있어요. 그죠? 이게 뭘까요? 이게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. 펑션. 사실은 3 더하기 5 했잖아요. 이때 5도 펑션입니다. 펑션이 아규먼트로서 3과 5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펑션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